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앙코르로 함께하고 있죠. 2016년 당시 경제의 속살 다시 들려드립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한용운의 최근담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내년도 예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중앙일보 기자들의 불평과 KBS로 돌아간 최문호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에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시계는 하나 장만해야 하겠는데 너무 비싼 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남들 다 차고 다니는 흔한 것들은 싫은 인민들을 위하여 미니멀한 디자인의 스위스의 정밀한 무브먼트 다이아몬드 커팅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와 이탈리아의 우수한 풀그레인 가죽 밴드 거기에 독일 포르츠하임의 견고한 메탈 밴드까지 가미한 스웨덴 베르크 와치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시계, 흔하지 않은 나만의 시계, AS 걱정 없는 품질 보증의 스웨덴 베르크 손목 시계를 해외 직구보다 혁명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돈이 그 아래로 흘러내려가 서민에게도 혜택으로서 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수 효과가 오르니 노동자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 노동조합했다가 신세 망친다는 교훈을 심어주자. 대기업 돈 벌기 힘들게 하는 규제 다 없애자. 이럽니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 장단에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송기호 변호사가 보내온 문자를 보니까 기업 소득이 약 360%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260% 늘어날 때 가계 평균 소득은 90%밖에 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쌓아두고 풀지 않은 돈의 규모는 800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낙수 효과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서민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내수가 돌고 그래야 경기가 살며 기업도 산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택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안 해본 길이지요. 하지만 낙수효과가 해도 안 되는 길임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선택은 단호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지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마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고단백 군뱅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한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1833-6654. 김용민의 뉴스 간장.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통계청지부가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통계청장 교체가 가지고 온 논란이 통계청과 국가통계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청장 임기를 보장하고 청장 청문회를 도입해서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통계청의 그릇된 비교 수치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지표로 오해됐다며 황수경 청장의 통계청을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던 말 들어보시죠. 정부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 아니냐, 한마디로 정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입을 다문 상황, 통계청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 할 말 다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죠. 내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큰 차이가 있죠. 그 이상은 이제 얘기가 없는 이런 네. 상황. 자, 그래서 하니까. 저는 조금 그런 논란이 정치적으로 약간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통계를 생산하도록 만들 수는 없고요. 그건 어떤 정부에서도. 통계라는 건 숫자고 일종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통계 조작이라는 거는 정말 엉터리 기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게 소득 동향,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16년부터 18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그 가계 동향 조사의 표본 샘플의 숫자가 크게 바뀌었어요. 샘플? 예. 2016년 때는 그게 한 7천 샘플 정도 됐는데 예. 이걸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가계 이 동향 조사가 이 소득 분포의 정확성을 보이지 못한다. 양극화의 정확성을 보이지 못한다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그때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샘플 교체를 안 해가지고 네. 한 4천 샘플 정도로 간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그 6,600 샘플 정도로 다시 이제 샘플을 보강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 기존 표본 샘플의 한 60%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개년도에 공통된 표본 샘플은 1,6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때문에 보려면 한 가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렇죠. 쭉 봐야 되는데 네. 7,000이었다, 4,000이었다, 6,600이고 샘플이 네. 계속 바뀌었기 게다가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 이른바 소득 1분위 예. 저소득층 샘플이 많이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번 통계조사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건 오류다.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6년도하고 비교는 하지 말았어야 비교할 된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통계청이 좀 그 단순 비교치를 보도자료를 내면서 예. 언론을 통해서 이게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인 양 이렇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예. 사실은 통계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통계를 냈기 때문에 혹은 주문한 통계를 생산 안 했기 때문에 경질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음모론에 가깝죠. 지금 오히려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같이 해명을 하면은 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가 처음에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정기 인사였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인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건 임기제가 아닌데 임기제가 아닙니다. 정기 인사일 뿐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해명이 초기에 잘 안 되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다고 보시는 지금도 그렇게 해명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 통계를 발표한 것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샘플 수가 달라졌다 이런 건 뭐 가능한 이야기인데 예. 근데 예.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문책의 대상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보도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 봅니다. 2009년 쌍용차 강제 진압 당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서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옥수에 파업 중이던 노조원들을 향해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은 당시 경찰은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지만 노조원을 향해 발사한 최루액은 2급 발암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박진 위원은 당시 최루액이 200회 이상 투하됐는데 그 용량이 20만 리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당시 진압 지시를 MB가 직접 했다는 점도 확인된 것인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강일학 경찰청장이 작전 중지 지시를 내렸는데 경기청장이죠. 당시에 조현호 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서 OK를 받아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강일학 경찰청장과 당시 이제 조현호 경기청장 두 분의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강일학 당시 이제 경찰청장은 8월 2일 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협상의 여지가 예. 있다. 시간을 더 갖자. 이런 상황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8월 4일과 5일에 공장 진압 작전을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 밑에 분이었는데 조현호 경기청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BH의 승인을 받아서 사측과 협력해서 결국은 4일과 5일 전면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했던 겁니다. 당시 그러면 강일학 청장이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랫사람이 위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위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어떤 뭘 했는지는 사실은 진술상에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조현호 경기청장이 이거는 BH의 판단이다, 승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조현호 전 청장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거죠? 예. 그리고 조현호 청장이 뭐 국회에서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죠. 그런데 조사위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었죠. 저희 조사 권한 밝히기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건 어려웠었고 네. 아직 그 이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직권남용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뭐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권고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처벌은 그러면은 공소시효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 내부의 징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경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고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경찰 개인들을 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도 사실 지휘부의 문제지 이제 사실 명령체계 제일 밑에 있는 하급자들의 문제라고 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책임 있는 분들은 다 지금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도 경찰의 권한 바뀔 테고요. 앞으로는 지휘부가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과제가 되겠죠. 예. 자, 권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을 취하하라. 이렇게 권고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그 경찰력 행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례 원칙이나 반해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노조원들이 받은 피해도 상당한데 이건 모두 소멸이 시효돼서 시효가 소멸돼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제기한 손배 청구 가압류를 취하해서 좀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하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827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규제 대책이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쿠키 뉴스에 따르면 강남 인근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투기 지역 선정은 곧 투자 지역 선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규제는 외려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 감시팀장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1부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이제 투기와의 전쟁, 투기의 종말을 예고했지만 뭐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다 실패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을 겁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렇지만 네. 파리 대책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게 보유세를 보시면 되겠죠. 보유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화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지만 막상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났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시민분들이 아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지금 좀 인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과거의 학습 효과가 아 결국 서울 집값은 수도권에 있는 중요한 역세권의 집값은 결국은 오르는 것이냐. 모르겠구나라는 좀 체험 때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네. 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그 정도라면은 지금 그 투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데 제한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돈줄을 죄겠다는 건데. 네네. 뭐 효과가 그럼 그 일반 어제부터 나온 그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무리 돈줄 재봤자 소용이 없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지난 1년간 서울시 전역의 절반 정도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네. 강남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저기 마포, 영등포, 노원이 묶여 있었는데 그 지역의 집값이 과연 상승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오늘 그 이 827 대책에 대해서 경실련이 논평을 내면서 1년 동안 그 서울시의 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과 묶이지 않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했는데 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안 묶었다면 더 많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투기 지역으로 묶인 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저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는 약간 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똘똘한 채라는 그것 때문에 지방에는 많은 자금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 집값이 더욱더 상승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지방의 집, 그 싼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같이 그 핵심적인 지역에 비싼 거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앞으로 상승률도 더 높을 거다. 이런 기대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서울이 예. 특히나 강남권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비싸더라도 이 비싼 집을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오르겠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주택값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아니 공급이 모자라서 결국은 집값이 오르는 건데 기본적으로 네. 그 공급을 많이 해야지 있는 공급을 재건축도 못하게 하면서 묶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어제 발표에는 수도권 한 30여 군데에다가 공공택지 개발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네네. 발표가 포함이 됐는데 네. 이건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30개 지구가 과거에 했던 신도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인 판교 신도시, 유래 신도시가 강남을 대체하기 위한 신도시로 개발된 곳입니다. 네.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부의 말은 강남의 수요를 판교로 이끌어내면서 집값을 낮추겠다였는데 그 결과는 지금 강남은 더 오르고 판교는 뭐 강남보다 낮지만 거의 10억 원이 넘어가는 지금 집값을 만들어놨거든요. 예, 때문에 예. 과거 정부가 했던 똑같은 방식의 공급은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분양 방식, 똑같은
개발업자와 그 극소수의 분양자가 모든 그 개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기존의 신도시 방식으로는 저희는 30개 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고 오히려 더 수도권 전역을 개발할 수가 개발하게 되면 개발 붐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어디에다 공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공급은 필요한데 과거와 같은 신도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네. 공공이 공영 개발이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과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땅을 건설사들한테 매각하고 LH나 SH 같은 경우에도 분양 주택을 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특기적으로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재벌 건설사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네. 저희는 신혼행복타운이든 아니면 이번에 나온 30개 지구든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 공급을 공영 공급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땅 결국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땅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땅은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매각하고 차후에 이 건물만 거래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탈모를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해준다고 하는군요. 전화번호는 1566-7871입니다. 네, 이제 경제의 속살 앙코르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 문제에 관한 이완배 기자의 통찰 만나볼 시간인데요. 2016년 11월 4일 방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시국선언이 봄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자보도 지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예, 그렇죠. 네. 참 시대가 글쎄요. 이게 뭐 퇴보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 시대의 문제와 나는 분절되지 않는다라는 성찰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이완배 기자님은. 이게 사실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20대 개새끼론이었나요? 그게 김영민 PD님께서 하셨던. 예, 예, 예. 제가 근데 그 원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영민 PD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조금 갑자기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제가 학생의 날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어제가 학생의 날을 맞아서 저희 청년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규탄 시국에 나섰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고마운 마음에 저희 학생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격려의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경제 이야기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 과거 프랑스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참 혁명이 많은 나라라서 프랑스 혁명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프랑스 5월 혁명 이러면 이게 뭘 뜻하시는지 뭐가 떠오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5월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68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1968년 네, 5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시민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 얘기부터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파리대학교라는 대학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파리대학교 하면은 뭐 좀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니까 소르본 대학교 이러면 아마 유명한 대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왠지 이제 소르본 대학교 하면 이름만 들어봐도 되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대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르본 대학교는 한때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대학교였고요. 이 대학교가 121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뭐 100년, 200년 이런 게 아니죠. 예, 벌써 900년이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이 대학을 나왔고요. 근데 지금 제가 파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파리에 가서 저 소르본 대학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저기, 저기 이렇게 세 곳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뭐지? 어디가 소르본 대학이지? 이렇게 가보면 소르본 대학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파리 1대학, 파리 3대학, 파리 4대학, 134대학이 옛날에 소르본 대학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르본이라는 역사적 이름만 남았을 뿐 파리의 명문대학인 소르본 대학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평등화된 대학들이 파리 1대학에서 9대학까지 그리고 이제 파리 교회에는 10대학, 11대학, 12대학 이렇게 번호로만 구분 짓게 지금 대학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영국 애들이 와갖고 야, 나 옥스퍼드 출신이야. 이렇게 똥품 잡으면 엄청 욕먹습니다. 예, 무슨 학벌 자랑을 하고 다니냐고. 예. 옥스퍼드가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만큼 이제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대학 평준화를 이뤄낸 거죠. 학벌이라는 이름,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딱지로 뭐 출세 가도를 달리고 이런 폐해를 막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파리 1대학, 2대학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소르본 대학이 언제 없어졌냐면 1968년에 바로 68혁명으로 없어집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대학 학벌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된 겁니다. 당시 그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출발이 3월이었는데요. 베트남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8명의 대학생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점거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잡히니까 소르본 대학교 대학생들이 석방 시위를 벌였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 학교 안으로 무장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지면서 그 학생 미셸 대로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경찰들하고 극적으로 대치를 하고 그런데 경찰들이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이제 전국적인 대학생 시위로 번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뭐야? 시위가 이유가 그거야? 설득력이 좀 약하잖아? 아니 뭐 시위하다가 대학생들이 좀 잡힐 수도 있고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왜 저게 이렇게 세계사의 길이 남을 대투쟁으로 확산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처음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때 프랑스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막강했다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때 그 젊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만한데 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런 거였죠. 근데 정작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일 때 대답은 뭐였냐면 우리는 먹고 살고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들은
프랑스를 짓누르고 있던 기성세대의 권위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네, 그때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매일 암기하고 매일 취직 준비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고 이게 우리랑 거의 비슷했던 시절이었는데 예.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프랑스 대학생들이요. 그래서 그때 내세웠던 구호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고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학생들이 폭발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 중에 한 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의를 애써 못 본 척하며 사람들을 출신과 숙련 기술에 따라 나누는 이 꿈쩍도 하지 않는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불의를 애써 못 본 척했죠. 그리고 기성세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출신과 숙련 기술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눴죠. 그리고 이 시대가 영원히 바뀔 것 같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세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여기에 반대한 이 프랑스 청년들의 시위가 너무나 공감을 얻어서 이제 뭐 독일, 영국, 미국, 일본까지 확산이 됐었던 세계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위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당시 프랑스에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동서냉전 상태니까 프랑스 공산당도 호시탐탐 프랑스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상식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들불처럼 시위를 벌이면서 시내로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지금 생각에는 프랑스 공산당이 동조를 했거나 주도했거나 지도했거나 지지했거나 뭐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위는 드골 정부로부터 악랄한 탄압을 받았는데 프랑스 공산당으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이 젊은 층들의 투쟁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투쟁을 하니까 공산당에 가서 찝적댔겠죠. 야, 니네 불만 많잖아. 우리랑 같이 사회주의 만들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싫어 임마. 우린 사회주의도 싫어. 우리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니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질서 자체가 싫은 거야 임마. 우리는 니네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거야. 청년들이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도 얘네들 보고 지도가 없는 투쟁이니 뭐 제대로 뭣도 모르는 놈들이 막 길거리에 나섰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학생들의 시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모자가 없는 시위라고 부릅니다. 지도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는 시위였고 그냥 시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청년들이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해방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젊음의 목소리를 막 발산을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이 꿈쩍도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공산당이 좀 지도를 하려고 해도 먹히지도 않았고 드골이 경찰을 앞세워서 탄압을 해도 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젊음의 자유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정말로 활활 날아다닌 겁니다. 이 청년들의 자유가요. 이 68혁명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 청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투쟁의 방식, 싸움의 방식 이런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불복종과 상상의 나래 이런 걸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뭐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이 집회에 나오면 투쟁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저기 앉으시고요. 구호는 이렇게 외치시고요.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나이만 해도요. 46세가 된 기성세대만 해도 저만 해도 민중총궐기대회 열리면 제일 먼저 나는 어디 앉아야 되지? 투쟁본부 주최자는 어딜까? 구호는 언제 외쳐야 돼? 가도행진은 언제 어디로 간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족해요. 저희는요. 예. 그만큼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일이죠. 또 다음 주 큰 집회 때 많이들 나와주시겠지만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 모인 자리에서 어떤 기성세대의 룰에 따르지 말고요. 정말 마음껏 젊음을 한번 발산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말 다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젊음의 권리거든요. 박근혜 퇴진도 마음껏 외치고요.
또 그러면서 왜 내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돼야 하는지도 토로하고요. 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암기만 하고 외우고 친구를 경쟁자로 삼아야 하는 사회에서 살았는지도 마음껏 이야기해보고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받는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 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의심하고요. 복종하지 않겠다고 외치고요. 그렇게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젊음의 발산들이 모이면,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세로 젊은이들이 모이면 분명히 역사가 바뀝니다. 적어도 프랑스만 해도 68혁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분분하지만 적어도 그날의 그 혁명 이후에 소르본대학 900년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이 무너뜨린 다음에 대학의 평준화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박근혜 퇴진과 우리 뿌리 깊게 박힌 이 조금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학벌주의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외치고 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안 없어질 거라는 고정관념일 뿐이지 얼마든지 예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싸워나가다 보면 없앨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거침없이 한번 청년들이 모여봐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혁명 때 기성세대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청년들에게요. 야, 그러면 도대체 니네는 누구한테 권력을 주자는 거냐. 드골을 몰아내면 대안이 누구야? 대안. 공산당을 세우자는 거야? 이렇게 그 집권자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 쪽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니네 우리하고 안 합쳐? 드골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성공하면 권력을 도대체 누구한테 줄 거야? 라고 기성세대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파리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네. 상상력에게 권력을. 그렇습니다. 니네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주지 않겠다. 니네가 만들어 놓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 주려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의 권력을 차라리 우리의 상상력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년들한테요. 상상하고 꿈꾸는 일을 부디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권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하야를 한 다음에 이게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까? 문재인, 뭐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어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이건 기성세대고 정치인들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세상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냥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권력을 상상력에게 맡긴다. 이 부조리한 꿈쩍도 안 하는 너희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질서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 68혁명 당시에 청년들이 외쳤던 구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지금부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괴의 열정은 창조적 희열이다.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자. 서른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이완배 기자님도 믿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지 말고요. 청년들끼리 상상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주시고요. 박근혜 타도라는 정치적 문제는 당연히 포함하되 그걸 넘어서서 불가능한 걸 이 사회에 한번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금지와 금기를 스스로 금지해버리시고요. 새로운 권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상상력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고 20여 년 동안 억압받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서열화, 경쟁사회 이런 질서를 과감하게 거부하고요. 마음껏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성세대가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이는 자리에서는 박근혜 타도, 박근혜 퇴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소중한 상상력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청계광장에 우리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청년들의 상상력이 마음껏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런 장면을 내일 기대하면서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16년 4월 30일 방송도 함께하시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강경대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강경대 열사께서는 1991년 4월 26일에요. 명지대에서 백골단에게 구타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며칠 전이 정확하게 25주기였고요. 그래서 25주기 주간을 맞아서 이 이야기를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강경대 열사는 신입생이었고요. 그 열사라는 단어가 듣기 좀 거북하면 제가 군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강경대 군은 이제 91학번이었죠. 예.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90학번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요. 우선 이제 1991년 4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90년의 전국을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상황을 이해하려면은요. 1990년 이전까지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태우 정부가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뤄내고 북방 외교도 이뤄내고 했었던 게 다 1990년 이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전반기 때 일이었죠. 이제 1990년 이후의 노태우 정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의 반환점을 막 돌아선 시점인데요. 이때 그 유명한 보수대연합 민자당이 처음으로 그 이 결성이 됐었던 때였거든요. 예. 1990년 1월 22일의 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 신문들이 다 호혜를 발간하고 진짜 저는 눈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김영삼하고 노태우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요. 예. 당시 의석수를 보게 되면은 네. 독자적으로 개헌이 가능할 그런 그렇죠. 네. 의석이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내각제 합의가 있었다. 또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것이다. 여러 설들이 네, 있었는데 네. 여하간 네. 일본식 자민당 장기 집권 네, 그 네.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야합이 아니었냐 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도 노태우 집권 초반기는 재벌들이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청문회가 있었고. 워낙 그 민심이 거세서 그래서 실제로 이때 그 일본식 자민련 보수대연합 보대련이라는 것을 가장 원했던 곳이 재벌들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재벌들이 이 3당 합당을 많이 종용했다는 설이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 원했던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도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이 3당 합당하는 날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보대련이 결성되는 바로 이날 아, 이게 뭐, 이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전노협,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는 이름의 전국단위의 그 노조조직이 처음으로 결성이 됩니다. 같은 날에 결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전신 같은 조직이었는데요. 이 조직이 결성됐던 배경도, 노태우 정부 후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민중민주운동권 세력이라는 곳이 정말로 조금 더 이렇게 조직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죠. 그리고 89년에 이미 결성됐었던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이라고 불렸던 곳도 재야 쪽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결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예. 1990년 전국이라는 것이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진짜 양쪽의 화력이 풀로 찼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보대련으로 김영삼 JP까지 포함을 하면서 완벽하게 자신들의 그 스펙트럼을 구축을 했고요. 진보 쪽도 전민련, 전노협, 전대협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막강하게 힘을 모아서 이 90년 전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격돌이 예고됐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신입생 때였습니다만 이때 시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격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해 10월에 민자당하고 보수대연합을 궁지로 몰아넣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이른바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는 건데요. 예. 윤석양 이병이라는 분이 원래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회유를 당해서 보안사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보안사라는 곳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핵심 권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사라고도 잘 안 불렀죠. 서빙고 분실 이러면 아. 예, 막 진짜 소름이 돋는. 그래서 서빙고 분실에 걸어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걸어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고문이 횡행했었던 곳이고요. 예. 거기 별명이 이제 빙고 호텔이었는데, 하여튼 빙고 호텔에 들어가면 전향을 하거나 병신이 돼서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양 이병이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하다가 회유를 당해서 보안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도저히 못 견뎠던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뒤늦게 30장을 꺼내와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도청하고 사찰을 한다. 폭로를 한 거죠. 예. 이때 사찰한 멤버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뭐, 김영삼, 여당 인사인데도 사찰을 했고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정치인은 물론이고, 예, 김수환 추기경님도 들어가 있었고요. 문동환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하여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망라돼서 이 사찰 대상에 올랐다는 게 폭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보안사가 현실 잡지라는 잡지사도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황당했던 건 그 제가 다녔던 그 서울대 신림동 지역에 예. 술집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안사가. 아이고 세상에. 예. 그 술집 이름이 모비딕이었거든요. 모비딕.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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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술집이었는데, 그래서 황당해서 저희가 그때 디비디비딥 하는 게임을 예, 모비모비딕이라는 게임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도 납니다. 예. 하여간 뭐 엄청났죠. 술집하고 잡지사까지 운영을 했다는 게 이제 그 폭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대련이 민자당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태우가 들고 나온 신의 한수? 이게 뭐였냐면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아~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서 노태우가 결단을 내린 거죠. 집권 후반기를 무력 통치를 하겠다. 이 선언이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고요. 예. 뭐 범죄와의 전쟁 한다면서 그 물론 조폭도 많이 잡았는데 시위대, 민주화운동 인사들 아 진짜 무더기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제 기억에 경찰 국가였습니다, 한국. 경찰들이 신명나게 도둑도 때려잡았는데, 민주화 인사들도 진짜 신명나게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백골단, 사복경찰단이죠. 이런 애들이 시위대를 두들겨 패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겁니다.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겁니다. 마음껏 두들겨 패. 쟤들은 범죄자야. 범죄와의 전쟁해. 이러니까, 백골단들이 그냥 진짜 사람 두들겨 패는 걸 어우 개잡듯이 두들겨 팼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 이런 상태에서 91년이 시작이 됐고 그때 명지대학교에서는 그 등록금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 내용이 등록금 시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격해도 되는 시위였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백골단은 뭐 시위면 무조건 잡아 두들겨 패는 게 관행화되어 있었던 때였고요. 그때 강경대 군이 신입생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강경대 군이 무슨 화염병 던지고 쇠 파이프 휘두르고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생이요. 그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이제 본대에 연락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이게 교문이 봉대가 되면서 학교 담을 올라야 되는데 강경대 군이 제일 늦게 담을 오른 거죠. 그래서 백골단 5에서 7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붙잡혔고요. 그리고 쇠파이프로 온몸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사건 초기에 이 경찰들이 그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예. 아마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예, 나쁜 예, 놈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그때 저희가 받았던 이 정신적 충격이요. 너무너무 컸었던 게요. 한 민주화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저희가 그때 이 당했던 이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던 이유가 신입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입생이. 신입생이 죽었다. 이게 저희들 저는 그때 2학년이었는데 진짜 정서적으로 너무너무나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강경대 군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흘 뒤죠. 4월 29일에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 대회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박승희 양이 예.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예.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1일에 안동대학교 김영균 군이 역시 노태우 정권 타도 보안통치 분쇄를 외치면서 분신을 하시죠. 아이고. 다시 이틀 뒤인 5월 3일에 경원대학교에서 천세영 군이 역시 분신 후 투신해서 그 자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영 이 세 분 모두 1971년생이고 2학년 90학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완배 기자님하고 같은 나이 같은 학번입니다. 네.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때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이때 90학번들이 다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내 후배가 신입생인데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에서 그때를 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웠다 한들 목숨을 끊을 것까지야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대학생들이라면 2학년의 봄 그때 신입생이 입학 후 한 달 만에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오, 이거는 진짜 의미가 너무너무나 남다르고 제가 아직도 진짜 이때 일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 일을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도 모자른데요. 이후에 뭐 김지하 시인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끝판을 걷어치워라 뭐 이러면서 장문의 개소리를 기고문으로 발표를 하고요. 예. 박홍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박홍 예, 서강대 총장이 죽음을 선동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 뭐 이러면서 순서를 정해서 분신하고 있다는 입단 헛소리도 했었고요. 정원식 총리 서리가 밀가루 세례를 맞은 일도 있었고요. 그걸 기점으로 대학. 해가지고 그 그렇죠.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반격이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전국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고등학교 그리고, 2학년이었던 제가 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180도 이렇게 국면이 바뀔 수 있는가? 저는 예. 그때 언론 권력 조선일보를 직시했어요. 아,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김기설 씨라는 재야운동가가 투신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유서를 옆에서 대필해 줬다 이러면서 강기훈 선생을 유서 대필 사건으로 몰아붙인 일도 있었고요. 그 강기훈 선생이, 참, 수십 년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네. 결국 승소를 했죠. 그렇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네. 몸과 영혼이 많이 상했고, 네. 그래서 사실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이 공저를 내셨잖아요. 이완배 기자님이. 네, 뭐 책도 하나 쓰기도 했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안타까운 기분아. 건, 예. 네. 참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이제 그 수십 년 투쟁 끝에,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간암으로 투병 중이셔서, 네, 네. 제가 참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꾸 요즘의 시각으로 보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운동권이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운동권이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저는 그 졸업 후에 보수 신문에서 10년을 근무했고 또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근 20년 만에 이제 운동권들을 최근에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의 심정을 다 아는데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운동권들에게는요 이때의 기억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 91년의 기억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기억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예. 내 옆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는데 돌아오면 장애인이 돼 있고요. 아니면 전향을 해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잊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유서대필 사건, 예, 강기훈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진실화해의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때 발표가 있어서, 유서대필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에 문제가 곧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그때 진실에 승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검사,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때 강력부 수사로 참여했던 검사가 이렇게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과거의 명백한 수사 결과까지 뒤집는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 아니냐, 국가체계가 제대로 성립되겠느냐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런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누구냐, 진박 딱지 달고 이번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곽상도입니다. 이 곽상도가요, 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내다가 진박 거리다가 이번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그 시절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잊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고 강기훈 선생을 고문했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요.
이 강기훈 선생 유서대필 사건 때 이 사건을 총 책임을 졌었던 법무부 장관이요. 김기춘입니다. 아.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 실세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었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요. 나중에 이제 대법관까지 하시죠.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예. 아, 잊으라고 하면은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잊으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죠, 세상이요. 예.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요즘 뭐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이라고 쓰는데요. 그때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건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의 숙명 같은 거고요. 저는 오히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게 감정이 조금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시는 25주기를 맞아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잊지 않아야 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강경대, 강기훈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경제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간암투병 중이신 네. 강기훈 선생님께서 겪었던 그 유서대필 사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당 합당 이후로는 헬조선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요. 예. 아,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다소 네.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예, 노태우 정부는 정말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정부여서요. 예. 예, 하여튼 뭐,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경제적인 이야기는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벌써 25주기군요. 네, 네, 벌써 25주기입니다. 국가 권력, 또 사법 권력, 그리고 언론 권력의 실체를, 또 자본 권력이 그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 모든 권력의 준동이 강경대라는 한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네. 백일화에 드러났는데 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다운 응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참 네,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지난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난 그냥 좋아.
날씨입니다. 오늘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낮에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주로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늘이 잔뜩 가라앉아 있는데요. 네. 이런 날은 뭐 어려운 책보다는 좀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어떨까 싶어서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이 풀어서 쓴 최근담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최근담 그 네. 홍자성이 쓴 책. 네, 예. 이름은 홍응명이고요. 홍자성이라는 예. 사람이 예.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홍자성은 명나라 신종 때 문인이었다고 해요. 네, 네, 이 책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세술과 관련된 책으로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예. 네, 만해 선생께서 1997년에 이 책을 보고 그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거기에 강의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필맹에 나온 거고요. 예. 이성원 선생과 이민서 선생이 현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 불교적 사유와 도교적 사유가 어우러져서 인간의 삶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떤 책이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맥락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죠. 예. 최근담 같은 책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뭐 하나의 처세술 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대략 200여 편에 가까운 잠언 형식의 글들이 실려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뽑은 몇 가지 글 보면서 우리 현재 맥락에서 이 최근담에 수록된 글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먼저 제가 고른 글은 186번째 글입니다. 예.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연배 기자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참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됩니다. 예. 이걸 읽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이 걸린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난세가 된 후에 태평 시절이 복임을 알면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알고 삶을 탐하면서 그것이 죽음의 원인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뛰어난 식견이다. 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서 저쪽의 이 저항이랄까요? 뭐랄까요? 이게 대단하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경제 신문들을 앞세워서 예. 대대적인 그 단동의 물결을 몰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네. 인상 이거에 반대하면서 말이죠. 네. 그런 논조의 칼럼과 기사를 싣고 있는 신문사의 종사원들은 월급이 줄어들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니 이게 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지들이 하면은 뭐 다 예. 좋은 일이고 예. 다른 이 정부가 하면은 예. 특히 우리 민주정부가 하면은 네. 다 못된 짓이라고
하는 제들의 저열한 그이 사고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예. 예.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 공정 경제 그리고 이런 최저임금 문제 같은 건 우리 사회가 언젠가 풀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반발하는 세력들에게 세력들이 밀려서 멈칫멈칫 뒷걸음치다 보면은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부딪힐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저를 휩싸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단단하게 지금 있을 때 이 정부가 지향하는 철학에 동의한다면은 정말 제대로 이 지켜주면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병이 걸린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게 또 인간들이 흔히 그렇죠. 예. 안 아플 땐 잘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난세가 된 후에 태평 시절이 복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 난세가 지나고 나서 좀 좋은 시절이 오면은 이게 진짜 좋은 시절인지 모르죠. 그렇게 때늦게 알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합니다. 이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 까부는 사람들, 제발 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쟁취한 이 권력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민주정부가 무너졌을 때를 한번 다시 한번 추체험해 보십시오. 네. 상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길을 통과해 가야 할지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 평화 체제의 길도 상당히 더디고 힘겹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이 눈이나 입을 바라봐야 할지 참담하기까지 하죠. 네. 이게 또 우리 역사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조금 더디다는 이유로 계속 타박만 한다면은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게 풀어질지 참 난감합니다. 네. 이 남북 적대 관계 지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난세를 다시 초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 네.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제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치적 환경을 잘 밀고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예. 네, 이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그 고민을 하게 해요. 한 편 더 볼까요? 예. 130번째 글입니다. 권력과 부귀가 용처럼 날뛰고 영웅들이 호랑이처럼 싸워도 냉정한 눈으로 보면 파리가 누린내를 찾아 모여들고 개미가 피를 놓고 다투는 것과 같다. 시비를 따지는 일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이에 득실이 고슴도치의 털처럼 일어나도 냉정한 감정으로 대하면 풀무가 쇠를 녹이고 뜨거운 물이 눈을 녹이듯 사라져 없어진다. 아,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권력과 부귀가 용처럼 날뛰고 영웅들이 호랑이처럼 싸워도 냉정한 눈으로 보면 파리가 누린내를 찾아 모여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개미가 피를 놓고 다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또 시비를 따지는 일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이에 득실이 고슴도치의 털처럼 일어나도 냉정한 감정으로 대하면 풀무가 쇠를 녹이고 뜨거운 물이 눈을 녹이듯 사라져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양보하면서 큰 흐름, 그러니까 대세를 봤으면 좋겠는데 뭐 다 제 생각 같지는 않겠죠. 근데 이 권력을 집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줄 압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철학에 입각해서 냉정한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은 풀무가 쇠를 녹이고 뜨거운 물이 눈을 녹이듯 그런 그 이 앙상한 그 이해 득실 문제에서 벗어나서 큰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읽으면서 말이죠.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이쯤 보면 책은담도 다르게 와닿기도 하죠. 예. 네, 전혀 다른 책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실려있는 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충언으로서 만해 선생의 입을 빌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처신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 큰 불이 쇠를 녹여도 맑은 바람처럼 의연해야 하며 매서운 소리가 만물을 시들게 해도 부드러운 바람처럼 온화해야 하며 하늘이 흐려지고 흙비가 내리는 상황이 되어도 해가 밝게 비추는 것과 같고 사나운 파도가 바다를 뒤엎더라도 지주가 우뚝 솟아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이와 같아야 우주적인 참다운 인품이라 할 수 있다. 네, 우주적인 참다운 인품이라 얘기하는데 그 경지가 어디쯤인지는 뭐 범인인 저로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외부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따라 어떤 이 정책을 집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까지 흔들린다면은 뭐 의연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예예. 예. 그리고 정말 그 얼음들 녹이는 온화한 바람이 될 수도 없을 줄 압니다. 조금 지지부진해 보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예. 정말 의연하게 사사로움이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글입니다. 이 고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는 목소리가 많네요. 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을 하려는 자들이 없지 않죠. 예. 대단히 많습니다. 뭐, 장 실장과 이동현 부총리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고, 균열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 생각하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기상은 높고 넓어야 하나 방만해서는 안 되고 심사는 신중하고 세밀해야 하나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취미는 투명하고 단박해야 하나 지나치게 건조하지 말아야 하고 지조를 지키는 것은 엄격하고 확고해야 하나 격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곱씹을수록 참 깊은 맛이 납니다. 이 채근담이라는 말의 어원이 그렇다고 하네요. 채근이 나물 뿌리라고 합니다. 나물. 아, 야채할 네. 때 채와 뿌리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채소할 때 채와 뿌리 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뿌리가 우리 민들레 뿌리나 뭐 우리가 그 봄나물의 뿌리들을 되게 쓰잖아요. 예, 예. 그 쓴데 깊이 씹을수록 그 뭐 맛이 단맛까지도 우러나지요. 그런 그 나물 뿌리 이야기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눈에 봐서는 잘 안 보이고 깊이 씹다 보면은 그 맛이 우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맥락과 이 겹쳐 보면은 훨씬 더 넓은 맛까지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강의록을 쓴 만해 선생의 정신적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나라를 빼앗기고 난 지 7년이 지난 상황.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이 있기 2년 전, 선방에 앉아서 채근담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몰두했을 줄 압니다. 예. 하면서 채근담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만해 선생 나름대로 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얼음, 그 심경을 생각하면서, 100번째 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옛말에 산에 오르려면 험한 길을 견뎌내야 하고 눈을 밟으려면 위험한 다리를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견뎌낸다는 말 하나에 지극히 깊은 뜻이 있다. 험악한 인정과 위험한 세상에서 견뎌낸다는 말 하나를 굳게 지니고 살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네, 김피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산에 오르려면 험한 길 견디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험한 눈길을 걸으려면 또 위험한 다리도 건너야 합니다. 험악한 인정과 위험한 세상을 견뎌낸다는 말 하나를 굳게 지키고 살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시덤불에 걸리고 함정에 또 빠져들겠죠.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견딘다는 게 무엇인지 내 안에 내공을 더 깊이 그리고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만해 선생이 덧붙인 말 한마디 잠깐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견딜 내자는 지극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산길처럼 험악한 인정을 만나고 눈 덮인 다리처럼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딘다는 말 한마디를
굳게 지니고 가지 않으면 위험과 곤란을 통과하여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함정과 같은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굽힐지는 모르는 용기로 위험과 곤란을 견뎌내야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 민주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남짓 돼가죠. 네, 온갖 그 이런 위험과 공경들이 또는 가시덤불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견뎌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새기면서 정말 이 굽힘없이 이 자기 철학을 견지하면서 이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과 싸울 때 정말 내공을 갖추고서 제대로 할 말 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어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이 호통칠 때 자꾸만 이렇게 이 움츠리는 모습 보기가 참 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듯이 정말 그 정교한 언어로 그 날카로운 그 이 언어로 그걸 맞받아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 이 한용운 선생이 강의를 하고 번역한 책임담을 읽으시면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책 골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내공을 키우는 그런 삶을 주문하셨는데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야죠. 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최혜정 정치 에디터의 민주당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 소개합니다. 우리 때랑 똑같아. 대통령이랑 당 지지율 더 떨어져 봐. 주류 안에서 싸우고 당청은 인사 문제로 부딪힐 거야. 관료들도 점점 말 안 들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레이스가 한창이던 이달 중순 점심자리에서 만난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세상만사 초월한 표정으로 탕수육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누가 더 친문인가 하고 경쟁하던 때다. 요즘 자유한국당 안에서 내년 박근혜 사면서를 입에 올리는 이들이 여럿이 있다고 한다. 내년쯤 되면 지지율 하락에 못 견딘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재기한다는 빅픽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무도한 바람과 우리도 그랬다는 예견 뒤편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여당 내 분열이 당연한 전제처럼 깔려있다. 집권 2기 이해찬 호에 우려와 기대가 모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당청관계를 수립하고 관료 집단을 견인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 당내 화합 등 뭐 하나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없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